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바로 이제 엔드 유저들한테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 폰을 그렇게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겠느냐, 그런 이제 고민에 이렇게 빠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새롭게 방식을 이렇게 접근을 이렇게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스마트 디자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엔드 유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 뭐 아이폰 가지고 지금 보시면 뭐 유스트리밍 하신 분들, 뭐 사진 찍는 분들, 이런 분들처럼 폰으로 이제 할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일반 여러분들 휴대폰을 보시면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밖에 못 보내는데, 요즘은 뭐 스마트폰으로 동영상도 찍기도 하고 사진도 찍기도 하고, 또는 GPS로 내가 어디에 있는 것들을 뭐 있다는 것들을 표시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관련되는 뭐 친구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또는 이런 것들을 소통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어지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엔드 유저를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들이 하나의 시도를 했고요. 두 번째,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플랫폼 업체이기 때문에 플랫폼을 좀더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진입장벽을 더 줄이게끔 하자. 더 쉽게끔 이렇게 개발하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고민하게 되었고요. 이따가 그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뭐냐면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 물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만 하지만 하드웨어에 저희들이 제조사에 소프트웨어를 이제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드웨어가 어떠냐면, 지금까지 하드웨어는 저희들 그냥 OS만 이렇게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OS임에 불구하고도 그 디바이스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약간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제조사나 또는 이 통사가 원하는 그런 기능들에 의해서 약간 이렇게 차이 나죠. 뭐 여러분들 보시면 티옴니아 2와 쇼옴니아 이렇게 그거와는 조금씩 이렇게 차이 나고, 또 오즈옴니아하고도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같은 윈도우즈 폰이라고 이렇게 샀는데, 알고 보면 이게 그냥 뭐라 그럴까, 이런 제조사 뭐 여러 가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뭐 표준 뭐 그런 스펙들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제안을 이제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거냐면, 어느 제조사에 있는 윈도우 폰을 사용하더라도 공통된 경험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포커스를 이제 두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이제 빠지다 보다가 이걸 이렇게 이제 UX를 디자인했던 그 수석 디자이너가 엘버트 슘이라는 친구인데요. 엘버트 슘은 어떤 것들을 했냐면, 그 친구가 나이키 신발이랑 아이폰이랑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뭐 호흡들 재고 이런 것들, 뭐 뚝딱 기능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이 친구가 3년 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제 합류를 하면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소셜 그런 것들 기능들, 그다음 웹 서비스, 그다음 어플리케이션, 요즘 뭐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바일이 앞으로 모바일 웹이냐, 모바일 앱스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폰이라는 것은 앱스도 필요하고 서비스도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과 웹과 서비스를 하나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타내야 될 어떤 디자인적인 그런 측면이 뭔가 없는가, 상대 경험들을 이렇게 줄수 있는 것들이 없는가라고 해서 이렇게 고민하다 이렇게 지나다 보다 보니까, 지하철이나 이런 뭐 비행기를 탈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알림판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보면 여러 가지 뭐 알록달록한 그런 디자인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 이 정보를 보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한 번만 보면 우리가 알게끔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걸 코드명을 이제 메트로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뭐 메트로라는 게 바로 이 지하철에서 이렇게 빠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이너들이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런 그 UX 컨셉트를 뭐 목업들을 이렇게 쭉다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만든 후에 다시 조금 더 심플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게 바로 이제 윈도우즈 폰 7의 메인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나죠. 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것들을 하나의 저희는 라이브 타일이라고 그러고 있고요. 아이콘보다는 훨씬 더좀 배열이 큽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인비디드인 게 동적으로 해서 이렇게 사진 같은 거는 풀리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런 뭐 표시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시면 녹색이나 이럴 때 될 때마다 이렇게 알림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메일이 현재 20개 들어왔다. SMS가 뭐 몇 개 들어왔다. 뭐 이런 내용들을 해서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보시면 아, 내 폰의 현재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한눈에 이렇게 보시는 그런 화면을 이렇게 되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들이 이렇게 그 디자이너들은 타이포그래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폰트들을 좀 더 모던하게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움직이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한 게 두 번째가 Integrate Experience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통합 경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은 UI가 달라졌구나 라고 이렇게 많이 제일 느끼실 건데요. 제가 느낀 점은 UI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그건데요. 그래서 통합된 익스피리언스는 6개의 저희들의 허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브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같으면 마치 일총 같은 그런 걸 이야기할까요? 그렇게 되는데요. 그 허브에는 어떤 것들이 다냐면 픽처, 비디오, 뮤직 이렇게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마켓플레이스, 그다음 오피스, 그 다음에 엑스박스 라이브 이렇게 총 6가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6개가 어떻게 되냐면 기능들이 이렇게 대분되는 게 아니라 그 서비스들이 전부 다 공유화 이렇게 다 됩니다. 그래서 저기 뭐 위에 보시면 픽처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파노라마 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폰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 제스처로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제 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픽처스 보면 우리가 사진들을 이제 올릴 때 사진들을 올린 것들을 전체적 앨범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워치 뉴에 보면 저기 자세하게 이렇게 안 보이실 건데요. 저기 보면 사진 밑에 사람 이름이 있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베타뉴스에 와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것들을 올리게 되면 다른 친구들이 여기 오시지 않는 분들은 베타뉴스에 가셨군요. 뭐 수고하세요. 뭐 이런 것들을 글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소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진 하나도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소셜 허브를 통해서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고 알린다는 거죠. 피플 역시 우리가 지금 윈도우즈 폰 현재까지 있는 데는 연락처들만 이렇게 관리하게 됐는데 그 연락처 말고도 MSN,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유저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최근에 뭘 업데이트를 했는지 제가 뭐 베타뉴스 지금 뭐 방금 옆에서 뭐 유스트리밍을 하고 있네요 하면서 알리아스를 준 게 그게 맨 앞에 뜨겠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유저 익스피리언스와 서비스 익스피리언스가 저희들이 새롭게 이제 변형을 해서 새로운 시도를 접근해서 저희들이 이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이 이 디벨로퍼 익스피리언스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게 개발자들한테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기능들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